안녕하세요.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그림책 기획자와 작가, 서점 주인이 모여 그림책을 두고 수다 떠는 방송입니다. 월 2회 비정기적으로 팟빵과 유튜브, 아이폰 팟캐스트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제가 폭탄 업무가 떨어져서 진짜 너무 바쁜 관계로 7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지금 9월에는 최대한 제가 두번 방송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댓글을 써주시는 분께 그림책을 아직도 보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작수사에 큰 힘이 됩니다. 멤버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멤버도 왔어요. 우리 새로운 멤버의 인사를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민국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말했어. 말할 일 없다 그랬는데, 그쵸? 빨리 말해요! 저는 민쿵입니다. 젊은이, 젊은이! 20대, 20대! 아, 진짜. 작가, 작가! 힌트 막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책 작가. 왜냐면, 우린 작가와 서점 주인 그림책자가 모여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저는 김공공입니다. 네, 막말토끼입니다. 춘기입니다. 네, 이렇게 네 명이 오늘 키워드 그림책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오늘의 키워드는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되게 친숙한데, 우리 조금 뒤늦게 시작한 느낌이 있어요. 70회가 넘어갔는데 도서관 키워드 처음 해봐. 도서관 이야기가 실린 오늘 그림책으로 멤버들이 꼽은 책들은 2013년 상상의 집, 조현진 글, 한여진 그림의 고양이네 도서관. 2016년 파란 자전거에서 나온 김정호 글, 김주경 그림의 책 고치는 할아버지. 2017년 여유당에서 나온 마리에와 노날트 톨만 지임의 책. 2021년 노란돼지에서 나온 명예권 글, 강혜진 그림의 나는 도서관입니다. 자, 먼저 막말토끼가 고양이네 도서관을 소개해 주겠습니다. 고양이네 도서관, 제가 숨겨진 명작이라고. 이거를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작년엔가 어디서 쫙 전시되어 있는 걸 보고 샀는데, 봐야지 하고 저장해놓고. 그건 잘라줄까? 괜찮아요. 저의 치부를 드러내서 사람들이 즐거울 수 있다. 아무튼 이게 사놓고 봐야지? 봐야지 하고 안 보고 있었던 이유가 그림책인데, 88페이지. 그림책 맞아? 그림도 많더라고요. 그 알라딘 블루에 그림책도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림책이라고 하죠. 근데 그림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또 그래서 그림책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근데 뒤늦게 알았는데 이게 지식 그림책 시리즈로 기획된 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리즈가 좀 인문 지식 같은 거를 이렇게 좀 이야기로 탐험하는 그런 시리즈고, 이 조현진 작가분이 이 고양이네 도서관과 함께 고양이네 박물관을 또 쓰셨어. 그거를 아까 그분이 그리셨어. 김유진 작가. 나는 도서관입니다. 네네네. 그리신 분이. 고양이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고양이네 도서관은 서양 고전들의 이야기 속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얘기였고, 이제 고양이네 박물관은 인상주의 그림 속으로 여행 다니는 그런 얘기더라고요. 박물관이 아니라 그럼 미술관이네? 제목이 근데 박물관이었어. 제 기억이 맞다면. 출판사님 좀, 미술관인가? 찾아서 정정해주세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 책, 이 고양이네 도서관은 표지도 되게 외국 책 같죠? 그러니까 한국 작가들 작품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서. 미술관도 있고 박물관도 있습니다. 아 진짜? 이럴 수가. 그럼 제가 두 책에 그 소개를 헷갈렸나요? 그런 것 같아. 알아서 찾아보세요. 이런 무책임하게. 아니에요. 박물관은 인상주의 그림을 소개하는 게 맞고요. 그래? 미술관은 의외로 우리 그림, 우리 문화를 소개한다고 하네요. 그렇구나. 아니 이분들 개념이 아무튼. 아, 뭐, 뮤지엄, 아이, 뭐. 그렇다 하자. 아, 그렇죠, 뭐. 고양이네 도서관은, 고양이가 도서관에 있다가 낮잠을 자야 돼. 자꾸 근데 방에 이 고양이랑 같이 사는 집사 어린이 소년부터 해서 자꾸 방해를 해가지고 꿈나라 이야기 속으로 계속 도망을 다녀요. 그러면서 이 얘가 떠나는 데가 이 톰소여의 동네 또 가고, 걸리버의 그 소인국도 가고, 로빈슨 크루소하고 같이 막 여행도 하고, 맨 마지막은 80일간의 세계 일주로 80일간 돌아다녔는데 돌아다니는지도 모르고 푹 잤다 뭐 거의 이런 식으로. 그 스토리를
되게 상당히 오래된 고전들이라 사실 우리도 제목은 알아도 이걸 완전히 다 읽었나 싶으면 뭐 걸리버 이런 것도 사실 완전판은 막 사부작이고 되게 이야기가 소인국 거인 것 말고도 많잖아요. 저도 그 옛날 그거 사놓고 이 부분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주로 사놓고 아니면 예 제가 그런 스타일입니다. 사니까 됐어요. 사니까 책은 모아두고 뭐 그 중에서 골라 읽는 거라고 김영아 씨가 얘기했다던가. 그렇게 낯설기는 하지만 제목은 친숙한 내용을 알 것 같지만 잘은 모르는 그런 이야기 속으로 고양이가 계속 돌아다니는데 그거를 고양이가 낮잠 자기 위해서 여행하는 얘기로 작가분이 되게 재밌게 잘 푸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몰라도 걸리버 이야기 뭐 대충은 알아도 정확히는 몰라도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잠깐의 장면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흥미진진함이 있더라고요. 톰 소여하고 같이 뭐 고양이가 그 울타리 위에 올라가서 낮잠 자려고 하는데 애들이 울타리 색칠하려고 와가지고 또 쫓겨나고 뭐 무슨 그 오크통 같은 데 들어갔다가 뱃속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뭐 누구의 항해와 같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재밌게 잘 엮으신 것 같아요. 이 작가분. 어쨌든 고양이 입장에서는 잠을 자기 위한 혈투와 가까웠다. 네. 이런 거네. 그래서 80일 동안 푹 잤는데 또 이제 원래 집사 소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소년이 또 이제는 얘가 잠 잘 자다 깨가지고 80일 동안 잤으니까 이제 놀자고 하는데 이제 소년이 자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근데 또 와서 또 자. 그래서 잠이 정말 많군요. 아니 그래서인지 굉장히 뚱뚱해. 굉장히 뚱뚱한 고양이야. 저의 딱 한 가지 불만은 왜 이 어린이를 근데 서양 고전이니까 서양 어린이 소년으로 설정했고 아, 딱 두 가지 불만 뭐 제목이 다 영어로 돼 있어서 그 뒤에 사실 이제 책 설명이 돼 있긴 해요. 각 이 안에 나온 고전들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 작가들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런데 그래서 그걸 보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책 넘겨볼 때 톰 소여라고 멋진 영어 글씨로 이렇게 정말 고전을 보듯이 그런 설정으로 한 건 알겠지만 어린이들은 어려워한단 말이야. 이런 거 있으면 여기다 톰 소여라고 한글로 옆에라도 달아주든가. 저도 어려웠어요. 저희 집 어린이는 요즘 그런 거 보면 막 짜증내거든요. 왜 자꾸 왜 한글로 안 쓰고 영어로 엄마한테 닮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렇게 불만을 터뜨리는 걸 자기도 이제 들은 거지. 나쁘다고 막 어? 왜 한글로 안 쓰냐고. 아 근데 좀 그런 게 아쉽긴 하다. 네. 근데 저는 그림만 봤을 때는 한국 작가라고 조금 여기기 어려운 지점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불어 이렇게 좀 더 외국 책처럼 보이려고 그런 것들을 장치하셨으려나라는 그러니까 의도는 조금, 알겠어요. 그 고전의 느낌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이게 뭐 불어도 그대로 써주고 80일간의 세계일주 그 수출을 노린 거 아니야? 글쎄요. 약간 아무튼, 고양이도 한국 느낌이 아니에요. 한국 애들은 좀 약간 빼짝빼짝 말라가지고 유럽 고양이군요. 네. 아무튼 흥미진진했어요. 국내 기획 중에 이렇게 이야기도 흥미진진하고 또 나름 고전 탐색도 하고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이게 벌써 그러니까 근 8년 뭐 이렇게 된 2013년에 나온 책이라 꽤 오래됐는데 그러니까요. 은근히 또 아름마름 이제 알려지고 그리고 되게 앞서가서 고양이란 존재를 빨리 이렇게 주인공으로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은 진짜 뭐 고양이들의 세상이죠. 상관없는데도 고양이가 뭔가 등장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판매를 위해서 아니, 등장했나 싶을 정도로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래요? 모든 고양이가 그렇지 않나요? 내가 창작 기획 그 워크숍을 한 지가 지금 15년 16년 넘어가고 있는데 진짜 매번 고양이 간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지겨워 죽겠다. 고양이 얘기 그만 좀 만나고 싶다 막 이렇게 말할 정도였거든. 사실 많은 책들이 섞여 있으면 적어 보이지만 이미지를 다루는 작가들의 끊임없는 뭐랄까 동경의 대상. 이용경 선생님도 그때 와서 한참 고양이 얘기하다가 하셨잖아. 맞아요. 그래서 좋았구나. 선생님도 고양이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공공님만큼은 아니지만 그런 창작 워크숍 조금 해보니까 진짜 매번 한두 편이 고양이가 들어가고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고양이 책 너무 많고 그러니까 고양이를 등장시켜서 뭘 하려면 그것보다 잘해야 된다. 안 그러면 정말 별로다라고 옛날에는 막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대세 사람만큼 고양이가 나온다는 생각이 맞아. 들어서. 근데 진짜로 반응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서점에 책을 고양이 제가 고양이 좋아하니까 고양이 책을 이제 계속 항시 구비를 하고 있는데 무조건 아이고 어른이고 늘 가장 좋아하고 그냥 내용도 다 안 봐요. 귀여워. 다
하죠. 우리 그럼 다음 키워드는 고양이. 너무 어려워. 너무 많아서. 아니야, 좀 떨어졌다 하자. 우리 그래? 다시 토끼의 부활을 한번 꿈꿔보자. 저요? 네. 아무튼 그런 예, 시대를 앞선 기획. 네. 오래오래 보기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낮잠을 자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다는 설정이 조금 특이하면서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보통 이런 책 도서관이 나오고 막 주인공들이 나오면은 막 책을 너무 좋아해. 그래가지고 모험 속으로 갑자기 책을 보다가 막 빠져들어가. 맞아. 약간 이런 경우가 많은데 얘는 피해서 피해서 다녔는데 계속 책 속으로 이제 꿈을 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호기심을 가지고 막 탐색하려고 이런 게 아니라 심드렁하게 그냥 네, 만다는 그런 게 오히려 어린이 독자한테는 조금 이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막 누가 읽으라고 주면 사실 다 읽기 싫은 좀 고전책들이잖아요. 그런 것보다 아예 그런 이야기들을 잘 모르는 상태로 입문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죠. 궁금하죠. 이 얘기를 한번 읽어보고 싶다. 뭐 자세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니까 이끌어준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진짜 되게 코드가 엄청 서양적이긴 하다. 그렇죠. 그림의 하나하나 요소가 열심히 고증하고 하긴 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그림 그리고 엄마들 엄청 좋아하겠는데 영어도 간간히 섞여 있고 막 이래서 이게 약간 좀 소장욕을 불러일으키는 책인데 생각보다 많이 알려지진 않는데 그래도 꾸준히 판매된 것 같아요. 제가 2019년판 5세를 갖고 있어요. 19년판에 5세? 네. 괜찮게 팔렸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 묻히진 않은 거예요. 네. 그치. 묻힌 건 아닌데 그렇다고 대박도 아니네. 자, 지금부터 숨겨진 명작이니 알리는 것으로. 아니, 애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책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야기 구성이나 이런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미지로 얘기하는 임팩트는 막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아. 이게 스토리텔링이 워낙 탄탄하게 있는 상태에서 그림이 또 힘을 주기가 또 쉽지는 않았겠지? 그리고 만약에 약간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면 그림이 좀 재밌을 것 같기도 한데 뭔가 그러니까 이런 게 이런 건 거야. 예를 들면 김세현 선생님의 아기 장수의 꿈 있잖아요. 그거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아기 장수의 꿈. 그 작가가 누구더라? 이청준 작가인가? 네. 그 아기 장수의 꿈 페이지가 그것도 80몇 페이지인가? 하여튼 그런데 단 한 페이지도 연속 동작이 없어. 그리고 컷이 나눠져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원컷으로 펼친 페이지로 해서 글 양과 글 양이 어느 정도 좀 있거든요. 워낙 중편이라고 해야 되나? 좀 긴 이야기였고 서사가. 근데 정말 빵빵 그렇게 글감이 때려주는데도 그림 한 컷으로 그 내용이 전부 다 이렇게 공감이 되고 그림도 절대 딸리지가 않는 거예요. 글의 상황에 따라가지를 않아요. 근데 좀 그런 점은 아쉬운 것 같아요. 모든 장면, 이게 어린이 책이니까 모든 장면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조금 그 아후벨의 로빈스 크론스 글 없는 이야기 책 있잖아요. 그것도 백몇십 페이지 막 이미지로만 쫙 가잖아요. 그런 책처럼 뭔가 이미지로 풀어줄 때는 좀 꽉 풀어주고 또 글로 나가야 될 때는 또 글감의 어떤 느낌을 좀 주고 해서 80페이지를 리드미컬하게 가면 좋았을 텐데 더 좋았을 텐데 지금도 나쁘진 않은데 약간 쉽지 않았을 것 같아. 이 80페이지를 계속 그림으로 끌고 간다는 게 그리고 아무래도 논픽션적인 요소가 그러니까 그 고전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풀어내야 되는 게 있으니까 완전히 대창작하는 그런 그림을 하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편집 것 같아요. 편집자의 기준이 그런 쪽에 어떤 이미지를 좀 더 강화한다기보다 이 내용을 더 잘 알려주고 예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쪽의 기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이거를 처음부터 그림책이다라는 인식을 크게 갖고 기획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다른 책 그 박물관인가 그 책을 봤을 때 그렇게 그림책 같지 않고 딱 정보책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명화 있고 이렇게 옆에 사파 느낌으로 그러니까 논픽션 느낌으로 조금 네. 가져간 아마도 시작은 그렇게 했을 텐데 이제 그림 작가분이 굉장히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막 그림을 어마어마하게 그리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봅니다. 야,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이 그림 작가가 진짜 훌륭하다. 미술관 박물관보다 이게 더 재밌어요? 그래 보였어요. 그 책들은 별로 뭐 이번에 검색하면서 같이 시리즈였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고 이것만 단독으로 있는 그림책인 줄 알았거든요. 오, 근데 이 타이포는 되게 재밌다. 저도 표지가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표지 타이포 이런 게 너무 예쁘다. 잘했네. 2013년에 진짜 나온 책입니다.
저는 또 책 넘기면서 이야기가 재밌긴 했는데 너무 꽉꽉 채워진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길기도 긴데 중간에 만약에 말 없이 그림만으로 좀 이야기하는 장면도 있고 하면은 더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그림책이라는 의식을 많이 안 하고 그냥 이제 쭉 풀어가는데 거기에 삽화를 좀 재밌게 넣자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했는데 이렇게 나온 게 아닐까. 만약에 그림책이라는 인식을 더 했으면 그런 부분도 하지 않았을까 싶고. 대상 독자층도 조금 더 높지 않을까요? 네. 한 3, 4학년이 85페이지면 그렇죠? 5학년. 오히려 그림 작가가 진짜 애를 많이 썼겠다. 자료조사도 많이 하고 이 책과 고전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 고전적인 사파의 스타일이라던가 이런 것들과 지금 고양이가 움직이고 있었을 때 스타일에 대해서도 결합시켜 갈 때 좀 힘들었었겠어. 이 중간중간에 이제 고전의 대사를 그대로 옮긴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타이포도 다르고 색상도 약간 모노톤으로 그렸잖아요. 네, 이런 페이지. 여기에 들어간 고양이가 너무 귀여워. 이런. 아, 그런 식으로 유머러스하게 네, 들어가 있네요. 네. 다 들어간 건 아니고 가끔 안 들어간 데가 있는데 고전을 그대로 재현한 것 같은 아까 영어로 제목 썼다고 불만을 터뜨린 그 페이지인데 그 안에 고양이가 너무너무 귀엽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나는 만약에 어린이라면 되게 있어 보이는 것 같은 느낌 들었을 것 같아. 막 영어로 막 돼 있고 물론 이제 조그맣게 이렇게 힌트 주면 더 좋겠지만 뭔지 있어 보이고 내가 뭔가 이거를 익혀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감. 근데 이렇게 있으면 엄마들이 힘드실 것 같은데 이거 뭐라고 읽어? 근데 지금 진짜? 지금 약간 불어도 본 것 같은데. 아, 나는 이거 우리 못 읽잖아 이거. 나는 어렸을 때 감히 엄마한테 이걸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80일간의 세계일주로 들어가 이런 말이 전혀 없어. 아, 전혀 그렇구나. 없고 아예 그냥 뒤에만 정보가. 네. 그러니까 이걸 읽을 거죠. 때는 이 영어를 어린이들이 만약에 모른다면 저도 모르죠. 80 이렇게 있으니까 아 이게 80일간의 세계일주. 오늘 되게 무식한데. 아무튼 어린이 독자들은 사실 모르고 가다가 이제 나중에 아는 거야. 책 제목이 본문 안에 제대로 한글로 언급이 안 돼 있어. 그걸 의도를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미지적으로 보이길 원했으면 아마 그냥 한글 안 쓰는 게 맞았을 것 같기는 한데 왜냐하면 그게 약간 좀 고민된다. 되게 가독성 없는 제목도 있어서 그렇죠. 아예 꼭 완전 꾸민 맞아요. 타입으로 써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이게 고양이네 도서관이잖아요. 네. 도서관 컨셉으로 갈 거였으면 그냥 한글 제목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아이들이 쉽게 도서관에 가서 아, 나 고양이네 도서관에서 본 책 맞다 그러면서 통서여 보여 이렇게 딱 뽑아서 읽어볼 수 있게. 그 점이 약간 불친절했어. 그건 좀 아쉽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톰소요의 모험을 되게 재미있게 읽었던 것 같아, 어렸을 때. 그게 미국 미시시피 강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모험이잖아요. 혹시 읽어보셨어요? 예전에 읽어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렸을 때 걔가 허클베리핀이었죠. 맞아요. 그 친구랑 옥신각신하면서 모험을 하고 막 하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이상하게 나는 좀 그랬는데 캔디 만화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캔디도 얘가 고아여가지고 그 1차 세계대전인가? 그거에 막 참전하고 간호사로 가고 이러면서 왜 이렇게 미국이 아닌 다른 데로도 막 여행을 그 모험을 떠나요. 막 사막도 가고. 그 어렸을 때는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로망이 있었던 것 같아. 모험소설. 내가 나가질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좀 그랬어요? 12소년 표류기 보고 너무 감동해가지고. 그건 좀 중학교 때 아니야? 그거? 되게 어려웠던 기억이 나. 그것도. 저는 오히려 모험보다 그 인물들이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좀 인물들이 막 이렇게 막 다 착하지도 않고 되게 막 자기주관이 강하고 어떤 면에서 되게 못됐기도 해보였는데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뭔가 이입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측면이 좀 막 그때 봤던 어린이들이 보는 소설들 우리가 계속 보는 것들하고는 조금 달라서 아 미국은 이런가? 이러면서 약간 그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라서 저는 오히려 인물이 더 기억에 남더라고요. 저는 무조건 멀리 가는 얘기 좋아했던 것 같아요. 멀리 가는 네. 얘기? 여행.
지금도 그래요. 아, 그래서 막 우주로 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미 힌트를 많이 주셨어요. 좀 링컹이에요. 자꾸 담당 편집자에 아니 이거 동네 가는 거 아니었어? 아무튼 아 맞아 맞아. 근데 나는 그때도 우리 한국 소설보다 한국 소설은 주로 전래 동화로 되게 많았던 네. 것 같고 막 착해야 되고 늘 주인공들이 누군가 그 정확한 작가가 있어서 문학 소설로 어렸을 때 읽었던 책들이 전부 다 그 영미권 소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톰서요나 막 이런 걸 보면서 지리적인 어떤 환경이 가늠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진 환경으로 그걸 읽어야 되잖아. 근데 막 멀리 여행을 가. 한강이 그런 게 가능한가? 막 이런 그 같이 막 대입을 해봤던 근데 진짜 있어.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긴 한 것 같아. 우리나라 우리 주변의 어떤 배경의 이야기가 좀 우리나라 고전 서사 하면 되게 한맺히고 처절하고 막 눈물 없이 볼 수 없고 막 몽실었냐 너무 힘들고 근데 이제 조금 이렇게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얘기도 좀 같이 있겠죠? 있나?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뭔가 그런 기본적인 고전 서사에서 나온다기보다는 그냥 지금의 현실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경이나 그런 서사적인 측면이 옛날이거나 좀 우리 이렇게 막 오래된 어떤 막 정말 한강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여도 되게 좋겠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그거는 그쵸? 점점 생기고 뭐 이렇게 요즘 뭐 SF 뭐 이런 저기 전수경 작가님 책이라든지 뭐 그런 거 생각하면 차라리 SF가 왜냐면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애들도 뭐 놀이터도 못 나가는데 뭐 어디를 모험을 떠나 말도 안 된다고 그러고 막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설을 점점 영미권 소설들을 많이 이렇게 접하고 친숙하게 되다 보니까 나한테 되게 광활한 어떤 게 막 이렇게 펼쳐졌었거든. 막상 그 현지에 가보면 좀 문학으로 속았다. 그만큼 대단하진 않았어. 뭐 세느강 막 근데 뭐 개천이었어. 한강에 비하면 뭐 다뉴브강 막 어머 어떡해 막 우리 동네에 흐르는 지류야. 유람선이 다녔는데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나는 강이라 그러면 한강 정도 돼야 강인 줄 알았지. 다리 요만큼 개천이라니. 야 진짜 세느강 가면 개천이야. 살살 건너기 쉽더라고. 우리는 큰맘 먹어야지 한강 건널 수 있는. 대교잖아요 대교. 다뉴브강 그 조그만 거에서 막 그 석회질 있는 물 있잖아 막 쏟아지는 걸 보면 도대체 이 강을 보면서 어떻게 문학 작품이 나올 수가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 고전을 뽑은 기준을 아까는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다 좀 모험소설 쪽으로 많이. 그래서 그치, 얘가 주인공들이 다 남자애들이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고전들 남자들이 여행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얘기 위주로 뽑다 보니까 또 그랬었구나. 근데 그 당시에 여자가 모험하는 거는 좀 거의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자도 이제 그 지방과 결혼과 막 이런 얘기, 이런 얘기가 많겠죠. 우리도 그렇고 뭐 전 세계 어딜 가나 뭐 아마존에스가 아닌 이상 자유롭게 막 이렇게 다니기는 힘들지 않았을까. 자, 자연스럽게 다음 책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될까요? 접니다. 책 꽂히는 할아버지. 김정호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 그냥 간단해요. 근데 내가 이거를 아트 디렉팅을 하고 디자인까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책 얘기는 되게 꼼꼼하고 이렇게 봐 이렇게 캐릭터도 봐도 되게 꼬장꼬장한 그 할아버지가 책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세요. 책을 정리하고. 근데 책이 막 망가지는 꼴을 못 보겠는 거야. 막 애들이 책을 막 너무 험하게 다루고 그래서 정말 견디다 못해 이 할아버지가 막 책도 막 애들이 막 쫙 찍고 가운데를 서로 보겠다고 하다가 그래서 저 할아버지 표정이 너무 그 어른들의 마음을 할아버지 끼고 있는 책 봐봐 깨끗한 도서관 하지만 절대 이루어지지 않죠. 할아버지가 고민하다가 이제 망가진 책을 내가 좀 고쳐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재책을 하는 법을 수공으로 재책을 하는 법을 이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서 기존에 대량 생산해서 나온 책들을 고치는 작업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중고책이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과정을 사람들이 되게 즐거워하고 할아버지의 그 책에 대한 애정을 서로 나누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사실은 이게 보기가 힘든 책이 된 거잖아요. 막 찢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거를 따로 누구든지 꺼내서 볼 수 있는 그런 넘버링이 돼서 찾아보는 대출책이 아니라 누구든지 찾아볼 수 있는 꼬마 도서관을 만들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망가진 책을 이제 고쳐가지고. 그래서 도서관에 가면 이런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되게 간단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근데 제가 되게 좋았던 게 저도 살짝 성격이 좀 이렇거든요. 저도 책을 막 이렇게 곱게 다루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책이 더러워지거나 찢어지는 꼴을 잘 못 봐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이해가 갔고 내가 도서관을 갈 때마다 아니 책을 이렇게 많이 봐가지고 너덜너덜해졌는데 막 책등이 있잖아 쫙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것도 많아. 그냥 그대로 대출시키는 거야 계속. 아니 그러면 좀 붙여주시거나 아니면 돈도 많은데 다시 한번 사거나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옛날에 미국 도서관에 갔었을 때 걔네들이 그 바자회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걸 돌리는 걸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 도서관에서 여러 번 대출을 해서 조금 헌 도서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도서를 바자회를 열어서 지역 주민들한테 싸게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자회 사업이 공공도서관이니까 얘네들의 약간 그런 자본을 모으는 그다음에 또 문화적으로 여기 지역 주민들을 이 한 곳에 모여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이중적인 효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도서관은 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일단 공공도서관이 뭘 팔거나 안 되지. 할 수가 없어요. 뭘 팔거나 바자회를 열면 큰일 나. 돈을 버는 행위를 하면. 그래서 약간 그 아쉽달까? 라는 생각을 좀 했었죠. 끊임없이 책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공공도서관에서 수서를 하고 도서를 계속 사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좀 그게 그런 게 잘 돌아가는데 우리나라는 수서도 느리지만 정말 늘 다 찢어져서 정말 보지 못하는 상황이 돼야 헌책방으로 나오든가 그런 게 아닐까. 아니면 폐기시키거나. 폐기하겠죠. 그 저장하시던데. 그 서고에? 서고, 지하 서고 같은데 저장해놓고 가끔 말씀드려야 대출할 수 있는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그나마 나은 책들이지. 아, 진짜요? 그럼. 그나마도. 그래서 저 애들이 되게 많이 보던 책. 그림책 너덜너덜해진 건 폐기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 그런 책을 좀 살펴보거든요. 어떤 책이 손을 많이 타는 책인가. 작가들한테 그거 좀 살펴보라고 해요. 아 네, 그런 것도 네. 되겠구나. 네, 아. 어떤 책을 아이들이 좋아하나. 저 봤어요. 그죠. 뿌듯하죠. 네. 깨끗한 것보다 낡아 있을 때 너덜너덜하면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많이 봤나 보네. 진짜 이러고. 진짜 깨끗하면 되게 울적해. 진짜 안 보는구나. 일부러 가서 철수세미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인기 작가로 만들어주려고. 골동품 위주한 거 같은 거야. 공공님이 책 소개하실 때 제 눈이 촉촉해지는 걸 혹시 보셨나요? 네, 안 그래도. 자, 책방 주인님, 아... 이 마음을. 아니, 저도 공공님처럼, 저는 진짜 좀 책을 깨끗하게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를 들어, 진짜 예전에 중고서점에 이제 안 보는 책을 팔러 갈 때도 다 최상을 받지 않으면 자존심에 약간 스크래치가 나는 정도로. 왜냐하면 소설집 같은 거는 제가 막 그 비닐로. 다, 진짜? 네, 그것도 다 하면서 들고 다녀서 책상할까봐. 그런 사람이 서점을 연구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였어. 그래서 처음에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 딱 책방을 열었는데, 어린이들이 이제 오면은, 사실 너무 이 할아버지처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용납이 이제 일단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저 같을 줄 알았어요. 다 이렇게 조심히 볼 줄 알았는데, 진짜 와서, 와!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진짜 내 몸이 눌리는 것 같고 내 몸이 막 이렇게 덮이는 것 같고 막 가고 난 다음에 또 그때는 말을 못해요. 왜냐면 이제 처음 시작했으니까 애들한테도 잘 보이고 싶고 부모님도 막 계시니까 말도 못하고 있다가 가고 난 다음에 진짜 이렇게 주름진 책을 볼 때마다 진짜 이 할아버지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책들은 다 그냥 제가 포장하거나 가졌었어요. 맨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 몇 년 조금씩 지나고 마음에 좀 안정이 좀 찾아오고 그리고 또 생각보다 저는 그러니까 새 책에 집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봤던 책 사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 진짜? 제가 이제 뭐 만약에 책이 두 권 있는데 하나는 랩핑이 돼 있고 하나는 이제 누구든지 보셔라 제 책이다 편하게 보셔도 된다 하고 놓잖아요. 견본책을 견본책을 꼭 사고 싶다. 그래? 좀 그것도 신기하다. 진짜 궁금하다. 그 마음은 또 어차피 뜯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 뜯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니 뜯는 게 귀찮아서? 이해되는데? 네. 새 책을 받을 때 약간 좀 이렇게 불안하거나 그냥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보고 싶은데 이게 너무 이렇게 새 거는 제가 이렇게 즐기지 못할 것 같은 그래서 도서관에서 볼 때 마음 편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진짜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견본책을 그냥 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 마음을 저는 여전히 조금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제 책을 좀 깨끗하게 갖고 있고 싶은 느낌이 있는데 물론 그 이제 많이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런 면도 있고 제가 예전에 유치원 도서관을 잠깐 방문해봤던 적이 있는데 유치원 도서관에는 사서 선생님 같은 분이 있고 옆에 책을 그렇게 고쳐주시는 분이 따로 계시는 유치원을 간 적이 있어요. 진짜 대단하네. 거기는 도서관이 진짜 잘 돼 있어. 관리를 되게 잘 하시네. 어디예요? 여기였어요. 이 근처에? 그래서 애들이 책을 이렇게 편하게 봐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조금 뭐 좀 찢어지면 그걸도 수선해주는 선생님이 이제 곁에 항시 계시는 거니까 그래서 되게 잘해놓으셨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보니까 그것도 생각이 났고 요즘 책수선가라는 직업이 이제 아 있어요? 네 있고 그걸 되게 사람들이 좋아해요. 책수선 처음 들었어. 네 책수선가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거에 좀 유명하신 분이 이제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서 아 진짜? 네, 상호명을 말해도 되나요? 그럼 그런 사람은 선전해줘야 돼. 네 재영 책수선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진짜 신기한 게 그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 가서 이미지를 보잖아요. 정말 오래된 책 또 그 더러운 거를 다 제거를 해주시고 복원을 시켜주세요. 근데 저는 약간 그게 예술 작업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고치는 할아버지가 진짜 이야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이런 직업이 있다는 것도 이 책을 갖고 좀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구나. 들었어요. 난 처음 들었네. 근데 내가 이 책을 만들 때쯤에 도서관에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이 조금 있으시다라는 걸 알아서 실제로 좀 본 적도 있고 기본적으로 좀 배우신 분들이 많다면 사서 선생님들 중에 이거 어떻게 이게, 아 그래요? 이게 그 테이프나 이런 것도 우리가 쓰는 테이프로 하면 절대 안 되고 복원용 테이프도 따로 있고 아 따로 있고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좀 막 배우시고 그런다고 얼핏 들었어요. 그걸 그걸 많이 하는 저기 은행나무 도서관인가 어딘가 아무튼 거기도 있고 저는 오래된 책 그 직업이 있잖아 그 뭐라고 하는데 오늘 고작사? 그 서적상? 아니 책 고치는 거를 배우 책 만들고 고치는 거를 제 책사 장정가? 그 프랑스에서 기술 배워와가지고 여기서 하신 분이 있어서 유명한 분이 네, 나중에 생각나면 해줄게 그거 배웠었는데 한참 그거 좀 유행해가지고 저 수업도 들었었는데 부가트 스틸 네네네 부가트 같은 건 근데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배워오는 게 이제 서양의 고서들 낡은 거 이렇게 수선하고 복원하는 그런 데서 아마 그 재형 책수선 그분도 거기 왔을 것 같고 근데 그 기술 같은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약간 오염된 부분이 지워지는 거나 뭐 약간 뭐 이렇게 사실 뜯어진 게 붙여지는 거는 이래저래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오염된 걸 막 지우고 뭔가 복원시킨다는 게 좀 신기하고 미술관에는 그런 직업이 있잖아요. 있죠. 약간 그런 것처럼 되게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할아버지 캐릭터가 너무 재밌었어요. 여기가 너무 웃겼어요. 아니 갑자기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할아버지를 찍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여기서는 연출한 구도가 나오잖아요. 되게 웃기더라고요. 이 김주경 작가가 그때 이제 글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꼬장꼬장한 할아버지의 스타일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좀 여러 그 캐릭터를 그렸던 기억이 나요. 네. 그다음에 이 할아버지의 여러 상황 글에는 별로 나오지 않았던 그런 상황들을 맞춰서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도서관은 자주 갔는데 도서관의 공간에 대해서 자기가 구체적으로 이제 떠올려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계속 답사를 다니면서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좀 구체화시키는데 시간이 살짝 아주 많이 걸리진 않고 살짝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책을 고치는 과정이 애들이 이제 맨 처음에는 이렇게 리얼하게 보이다가 책을 이제 고치는 과정을 보는 거를 아이들이 판타지처럼 그 과정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전환이 되는 연출을 할 때 주경 씨가 조금 많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실제 있는 이런 아이들이 이거를 보고 있는 어떤 느낌으로 가져가는데 어색하지 않게 나오게 하려고 여러 스케치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요 두 컷이긴 하지만. 소인처럼 그린 게 좀 지루할 수 있잖아요. 책 고치고 뭐 이런 얘기가. 근데 되게 재밌게 잘 푸는 것 같아요. 이 아이디어가 사실 전에 주경 씨가 아니라 구두 생일이라는 그 책에 하영 작가가 그린 그림에 구두를 고치는데 구두 고치는 그거를 보는 어린이가 이제 요정처럼 거기서 막 이렇게 할아버지 손이랑 나오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같은 출판사였는데 편집자가 이 과정도 좀 그렇게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 응용이 된 건 사실이에요. 네.
이 방법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마무리까지 되게 예쁘게 잘 나왔던 것 같고, 난 무엇보다도 이 주경 씨가 인물을 진짜 다 다르게 다 캐릭터를 이렇게 다 잡아서 엑스트라들도 다 개성이 느껴지게끔 하나하나 잡고, 그다음에 스타일이 되게 서양적이잖아요. 맞아요. 맨 처음에 이 친구의 그림을 보기 전에, 물론 뭐 사파들도 많이 봤지만 제가 그림책 기획자니까 창작 그림책 더미를 먼저 보여주더라고요. 봤는데 그때 막 와 유럽 작가? 바다 냄새가 그냥 쫙 네, 이 주인공 할아버지도 한국 사람 같기도 하지만 어딘가 서양 할아버지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마녀 같아요. 마녀? 중성적인 측면이 약간 있어요. 할아버지 그게 좋아. 네, 중성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것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표현이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도 진짜 그림 살살 넘겨가면서 대충 봐도 확확 전해지고. 아, 너무 웃겨. 아, 고쳐볼까? 찾아냈어요. 를리베르. 그 직업. 맞아요. 이거 를리베르래? 네, 나의 를리베르 아저씨라고 이세이 데코가 글 그림한. 맞아요. 이걸 통해서 알았잖아요. 이 백순덕 이분이. 그거를 프랑스에서 배워오셔가지고 직접 우리나라에서 많이 그 워크샵 열고, 제 기억에 이분은 돌아가시고 그 이제 제자 이런 분들이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는 그 릴리웨르라고 하는 게 이름인 줄 알았네. 직업이었구나. 직업이었어요. 프랑스어로 재본을 뜻하는 말이래요. 필사본, 낱장의 그림, 인쇄된 책을 분해하여 보수한 후 다시 꿰매고 책 내용에 맞게 표지를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직업을 일으키기, 가르치기도 한대요. 어렵다. 릴리베르. 야, 발음 롤리베르. 그러니까. 재책사. 재책사. 네, 재책, 책수선가라고 요새는 부르더라고요. 자, 그래요. 다음은 민쿵이가 소개하는 책. 마리에 톨만. 마리에 톨만이랑 로날드 톨만이 같이 만든 책이라는 그림책인데요. 아버지와 딸이래요. 저는 부부인 줄 알았어요. 나도 부부인 줄 알았어요. 저도. 잠깐만. 맞죠? 네. 아버지와 딸이래. 아버지와 딸이라고. 그렇죠. 내가 아까 얘기해놓고 왠지 아닌 것 같아. 이미지로 서로 대화해가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처음부터 정해놓고 만든 게 아니라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볼로냐에서 원서를 사온 건데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바로 샀는데, 저한테는 도서관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책이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많은 책들이 날아다니고 있고 주인공인 코끼리가 그 중에 한 권을 딱 집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글 없는 그림책이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모험 얘기를 했는데 이 책도 한 권으로 시작하는 모험 같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되게 멀리 가고 엄청 다양한 세계를 만나요. 그래서 매 장면 분위기가 계속 전환되는 것도 되게 좋았어요. 어떤 장면은 되게 어두운 느낌을 주고 또 어떤 장면에서는 확 화사해졌다가 바다로 갔다가 이런 장면이 계속 펼쳐지는데 말이 없이 되게 계속 새로운 감각을 주는 게 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서 느꼈던 모든 것이 담겨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다시 그 도서관 같은 곳으로 돌아와요. 이번에는 다른 페이지들보다 비교적 좀 공간을 볼 수 있게 해줬는데 여기 도서관 같은 느낌? 펭귄들이 책도 읽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비어있는 책장에 자기 책을 다시 꽂아두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데, 이게 저는 공간이 도서관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처음부터 도서관이 나온 건 아니었지만 내가 고른 한 권으로 시작해서 어떤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책을 꽂아넣는 행위가 우리가 책을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장소 같이 느껴져서 되게 좋아서 저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이 책을 꼭 펼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책에서 시작해서 영감을 받아서 시작한 작업 중인 책도 있고 근데 이게 한국에서 갑자기 번역된 거예요. 제가 사오자마자. 그래서 역시 좋은 건 다 알아보는구나. 근데 완전 대형 반영이야. 그러니까 맞아요. 반영이 커요. 네덜란드 책이었어. 아니 여유당은 주로 대형 판형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 저 책을 시작으로 또 글 없는 그림책 엄청 열심히 홍보하시고
여유당에서? 네네. 근데 유아교육전에 그 여유당 출판사랑 이제 제가 다니던 출판사 이렇게 나란히 있었는데 사장님과 이 편집장님이 막 목이 터져라 계속 그러는 그림책을 보셔야 합니다. 이러면서. 아, 유교전에서? 항상 얘기하시는데, 진짜 감동했잖아. 어떻게 저렇게 지치지 않고 계속 독자들을,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장르가 있다. 그런 걸 막 열심히. 좋다. 직원과 사장의 차이 아니야? 네. 아, 이런 말도 해도 돼요? 잘라주시고. 못해 나쁜 말도 아닌데. 아니,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글이 없기 때문에, 진짜 여러 가지 해석이 되잖아요. 네, 맞아요. 어쨌든, 분명한 이미지가, 코끼리가 나와가지고 책을 보죠. 네. 얘는 시종일관 책만 봐. 어떤 상황에서든지. 근데, 이제 이 광활한 공간감이 이제 펼쳐질 때마다, 달동네 같은 데도 나오잖아. 그 펼쳐질 때마다, 독자가 이 코끼리가 보는 어떤 상황을 상상을 하게끔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이거는 여담인데 내가 책을 나도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책을 볼 때마다 이거 굉장히 이기적인 행위인 것 같다. 책을 읽는다라는 행위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주변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계속 이렇게 보게끔 되더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한 번은 전철 탔을 때 흔히 겪는 거 있잖아. 할머니가 막 앞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몰라. 난지 몰랐어. 몰라. 나한테 그러는지 모르는 거죠. 난 막 이야기에 쫓아가고 있으니까 난 나한테 그러는 줄 몰랐지. 그냥 뭐 자리를 안 비워줘 하더니 흥 하고 가시는 거에서 아, 너 뭐가 지나갔지? 알고 보니까 이제 상황을 유추해보고 주변의 어떤 시선을 유추해보니까 나한테 그런 그래서 책이라는 게 그런 책을 만나는 게 되게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 책을 늘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맞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책을 읽고 책이었어요? 있는 순간 할머니한테 혼난 책. 어? 할머니한테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왜냐면 그 할머니가 뭐라고 소리치는지 내가 정확히 그거를 듣질 못하고 뭐가 시끄럽네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이제 이 책을 이 마리에 톨만이 했던 이 책을 보면서 아 그런 거를 이해하면서도 얘가 이렇게 계속 책 만 보고 있잖아. 그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감성을 불러일으키더라고. 굉장히 혼자서 무슨 난리가 나도. 지금 딱 말씀하실 때 민궁 씨가 펼치고 있던 장면이 이렇게 코끼리의 주변에 이렇게 막 치타도 있고 표범으로 보이는 약간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그 코끼리가 책만 보고 가고 있는 걸 너무 평화로워 보여요. 그리고 김공공님 말씀 들어보니까 코끼리가 보는 장면이 이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모든 장면이 코끼리가 책에서 보는 장면이 투영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코끼리랑 독자 입장에서는 같이 보는 거죠. 맞아요. 어떤 내용을 보고 있는지. 근데 얘가 처음에 책이 많았던 공간에서 책을 뽑고 다시 책을 꼽는 그 순간이 이 여정에 책 안에 어떤 여정을 이미지로 이제 보여주는 거라서 어렵게 풀 수도 있는데 이게 되게 쉽게 잘 풀었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까 잠깐 소개해 줄 때 이미지로 서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했다 그래서 아 그래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게 정리가 됐나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그림이 일단 너무 좋아요. 저는 코끼리가 이제 더운 나라에 사는 동물이잖아요. 초원이나 이렇게 아프리카에 사는 동물인데 끝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여정을 다 떠나서 마지막에 펭귄이 있는 이 추운 나라에 왔다는 것도 좀 재밌었고 그 독서의 몰입감 같은 거를 되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미지의 전개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그만큼 정말 공공이 말씀하신 대로 이 장면이 그 책 속의 내용이라면 정말 이렇게 푹 빠져서 어떤 이렇게 세계를 확장시켜 나가 그런 것들을 이미지로 되게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 어릴 때 세계를. 도서관 집 앞에 있는 도서관을 가면은 이제 엄마랑 같이 가는데 되게 멀리 가는 기분이 항상 들었어요. 여행 가는 달라. 것처럼 내가 엄마랑 손잡고 도서관에 갔어. 우리 때 뭐 도서관이 뭐야? 시험 공부하러 가는 거. 아, 그 독서실이지. 우리 때는 도서관도 없었어. 아 여기 막말토끼 때는 또 도서관이 있었구나. 그래서 전주에 두 군데가 딱 있었어. 아 진짜? 아, 그 거기를 이제 시험 기간이 되면 그냥 버스 타고 우리 공부하러 가자 이렇게 핑계 대고 놀러 가는 거죠. 라떼는 그런 것이. 라떼는 우리 때 도서관은 어떤 도서관인 줄 알아? 그 교탁 앞에 옆에 있잖아 선생님 자리 뒤편에 책
장이 이렇게 있었어. 그때 항상 1년에 한 번씩 새로운 그 동화들을 이렇게 사가지고 환경 그 미화부 미화부 애들이 달력을 쭉쭉 찢어가지고 그 달력을 이렇게 싸고 거기다 책 제목 적고 막 이랬었거든. 그 말도 안 되는 그게 다였어. 나 이런 라떼네를 딛고 할 말을 해야 돼요. 그 건물 도서관이 없었던 거예요. 아 그래? 건물 도서관은 없어? 아니, 우리? 네. 아 있었지만 동네마다 있지 않았고 시에 하나 정도. 그러니까 어린이는 우리 때가 제일 폭발적으로 많았어요. 왜냐하면 20반까지 있는데 오전 오후반을 했고 한 반에 한 80명 정도가 들어가 있었으니까 진짜 바글바글할 때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 그 구에 도서관이 하나도 없었어요. 도서관이 뭐야? 야만스러워.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게 지금 내가 봤을 때 한 20년 정도 차이 나나? 30년, 20년 정도 차이 나겠지? 우리 민쿵이랑? 심지어 또 요즘 친구들은 이제 요즘 친구 왜냐면 동네 서점이 이제 다시 이렇게 막 지역마다 많아지는 시기니까 도서관 말고도 이제 서점도 이렇게 되게 많아지니까 맞아 서점도 되게 많아 확실히 책을 접하는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다르고 왜 서점은 그러니까 아까 도서관 가는 게 여행 가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서점 가는 것도 여행처럼 오거든요 사실 왜냐면은 어디를 이제 여행을 갔을 때 들릴 수도 있지만 나오는 때는 되게 먼 길을 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책을 만나러 가는 길이 여행 가는 게처럼 근데 그 차이는 있다. 우리 땐 도서관은 없었는데 서점은 되게 많았어. 그쵸. 근데 학습지만 팔았어요. 저희 서점. 그쵸. 네. 근데 우리 때는 문학 작품이나 동화책 같은 거 되게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학교 앞에 서점이 이렇게 있었는데 요새 나오는 신간들을 동네 서점인데도 갖다 놓으시고 골라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주문도 가능하고. 저도 학습지를 팔았던 서점의 이미지가 동네 서점은 되게 강했거든요. 아 진짜.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나도, 변한 거야. 네. 저는 이런 사춘기 책방이 이 세상에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계속 사춘기 다니면서 드는 생각이 아, 이런 책방이 내가 어릴 때 지금 어린이들처럼 이렇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더 그림책 잘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타임머신이 개발된다면 한번 과거로 잘 될 것 같아. 과거로 돌아갔어. 자, 그때 우리 생겼다가 사라졌었잖아요. 맞아요. 서당 아, 뭐 이런 거 하면서 서당이요? 서당? 서당 유통업체 아니야? 네, 그 거기로 주변으로 해서 쫙 생겼었어요. 진짜. 아, 그 서당의 서점에. 그 도매상을 통해서 지역 그 이제 386들이 부모되면서 그게 작은 서점들이 쫙 생겼다가 쫙 없어졌어요. 그 초방 책방 먼저 시작했던 거 아니었어? 초방도 있었고 그런 식의 지금하고 성격은 약간 다르지만 진짜 약간 이제 386들이 이제 그림책을 막 애들한테 읽히려는 그런 게 전국에 막 쫙 생겼다가 그렇게 오래 못 가고 몇 년 사이에 사라졌죠. 그러니까 우리 민쿵이 부모님이 그 386 세대였던 거지. 옛날 얘기 그만하고.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 마리에 톨만 이 뭐지 로날트 톨만 이 책 보다가 우리가 갑자기 옛날 여행을 했는데 펭귄들이 혹시 펭귄들이 책이 없는 사회에 살던 사람 내 삶인가 약간 전화를 해준 느낌도 들어요. 아까 마지막 장이 약간 도서관처럼 느껴지는 게 있으니까 약간 그런. 맨 처음에는 코끼리 가정. 한 마리 만나면서 시작하잖아요. 선진국에서 그러니까요. 과도한 해석이야. 근데 약간 선지자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마지막에. 근데 또 그 전에도 펭귄들이 도서관 안에 있긴 있더라고요. 여기 도서관을 보긴 보나? 아, 근데 나는 이게 도서관이라고 생각. 아 도서관에서. 근데 이제 또 코끼리를 따라서 뒤에 책들을 보게 되는데 여기로 오는 것 같기도 하다. 근데 뭔가 한 권의 책이나 그런 책을 보는 존재가 뭔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번져지는 느낌이 딱 들기는 해서 약간 과도한 해석이라고 하셨지만 뭔가 전파 이런 느낌도 그러니까 들고 이게 봐봐 앞에 아 그러네 앞에 약간 이런 집 구조 있잖아 이런 게 초원으로 이렇게 오버랩이 되어 있다거나 이런 게 이야기를 얘가 쫓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좀 느껴지네. 그러니까 되게 단순해 보이는 간단해 보이는 그림 속에 뭐가 막 담겨 있어 지금.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 만약에 그냥 평범한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오락을 하면서 평범하게 학원을 다니고 하는 애들이 이런 책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찾아나가면서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사춘기 책방에 오는 어린이들은 가능하던데요. 이거 뭐야? 이거 광고하면 이미 충기야 이름. 이름 충기인데 이미 끝났어.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잘 읽는 아이들은 진짜 잘 읽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책이라는 어떤 그 매체에 대한 매력을 이미지화 시킨 거니까 오히려 이제 책에 처음 빠져드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이미지적으로 훨씬 더 재밌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아까 말한 이제 하루에 오락을 2시간 하고 이런 친구들한테 아무래도 좀 재미가 덜할 수도 있지만 이제 매력에 빠지는 사람들한테는 더 이미지적으로 매력적일 것 같다는 생각도 또 드네요. 아니, 근데 내가 요새 그림책을 이제 더미를 많이 받아가지고 투고되는 상황에서 이제 연결이 돼서 출판사에서 다시 아트 디렉팅을 해달라라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글이 없는 더미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편집자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독자들이 어떤 리드 글이 없으면 이 상황을 각자 해석하잖아. 이게 조금 상품으로서는 너무 타겟팅이 모호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이 그림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글이 한 줄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걸 꼭 아트 디렉팅 할 때 같이 고려 대상으로 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그림 이제 작가들이 선택을 하긴 하는데 대부분은 요새 그래요? 그러면 글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이제 컨택을 돼가지고 진행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우리는 그림만 진행하는 거를 편집자들이 오케이를 하고 있지만 독자와의 지금 약간 좀 유리된 분위기가 유리되어 있기 때문에 한 줄만 넣자. 아,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게 한 줄이 들어갔을 때 확 깨지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해야죠. 느끼기에는. 저도 약간 그렇게 옛날에 주장하는 편이었어요. 워낙에 그림만 읽는 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런 토대가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진짜 점점 워낙에 그림책 애호가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게 이제 크게 장벽이 안 되고 있어서 아예 타겟 팅이 너무 이제 어린 독자, 뭐 47세 독자 딱 그런 게 아니라면 좀 폭넓은 독자를 대상으로 하려면 오히려 없는 게 더 진짜 매력이 될 정도로 요즘은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그리고 오히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정확한 이야기나 서사에 좀 더 익숙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갖고 오히려 그분들은 이런 걸 재미없어 하실 때도 있고 뻔해 보이는 거. 네네. 근데 이제 좋아하기 시작하신 분들, 그러니까 잘 이게 막 그림 읽는 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되게 재밌는 해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시각으로 조금 읽어내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오신 분들이 이제 그 책이야말로 이제 장면마다 한 줄씩, 어떤 분은 오셔서 이 책엔 굳이 글이 필요 없을 것 같았는데 글이 들어갔네요 라고 막 질문을 해주신 분도 있었는데, 그 같은 책을 보고 이제 막 좋아하기 시작한 분들이 되게 그 지점을 잘 읽어내시고 좀 다른 측면도 발견해주시고 해석을 되게 재밌게 하셔서 작가님도 되게 좋아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독자가 이제 책을 발견을 한다고 했을 때 불특정 다수들이 사실은 책을 접하는 거잖아요. 그쵸. 대부분은 타겟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SNS나 출판사에서 보내는 레터라던가 이런 걸로 타겟팅이 되는 사람들은 다 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선택을 해. 근데 내가 그림책을 이렇게 좀 해보니까 이런 매니악한 그림책들은 2,000부 팔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그림책 좋아하는 사람들 뭐 활동가가 와 많아서 저기에 뭐 한 1,000명 있고 여쪽에 광주에 한 1,000명 있고 대구에 한 1,000명 있고 그런 거 같잖아요. 근데 그들이 와 하는 거라 딱 그 시간이 끝나면 빠이빠이예요. 책에 대해서 관심이 뚝 떨어져. 진짜로. 슬프다. 아니 그래도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런 점은. 글 없는 그림책의 하나는 얘기인가요? 저는 매니악한 그림책, 그러니까 이야기가 너무 소재가 되게 뾰족하거나 어느 하나를 좀 다루고 있거나 굉장히 어른스러운 그림책이거나 하는 것들은 조금 그림책 분야에서 약간 그렇게 한정지어서 좀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판매도 느려. 예를 들면 볼로냐 상을 받았던 그런 그림책이나 이런 것들은 화제는 되게 많이 되는데 판매에 대한 속도는 좀 느린 편이에요. 뭐 절판이 되거나 막 이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그래서 나는 그런 폭넓은 독자들을 위한 그 소통의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작품성을 보여주고 내가 시도하려고 하는 실험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그 나아가려고 하는 예를 들면 한 두 발자국이 있다. 그러면 한 발은 좀 양보하고 끌어들일 수 있는 독자들을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장치를 넣는 게 전 복제 예술의 또 하나의 묘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글 없는 그림책을 지금 저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관심이 계속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저도
방금 말해주신 것처럼 그런 독자들까지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계속 들어요. 민쿵이는 잘 할 것 같아. 원래 글이 있었어요? 글이 없었어요. 아 근데 민쿵이는 민쿵이가 냈던 소재들이 있잖아. 네. 근데 그 소재들이 되게 그 어렵지 않은 소재들이었어요. 맞아. 이미지로 끌고 가는 힘이 있는. 그래서 민쿵이가 처음 하는 거를 뭐 나와봐야 알겠지만 잘 할 것 같아. 근데 본인이 그렇게 하면서 아까 내가 얘기한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나올 것 같아. 그걸 잘하는 작가가 이수지 작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수지 작가도 얼마든지 교과서. 실험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실험 정신보다 독자를 배려하는 배려하려고 하는 게 되게 많아요. 본인의 욕심을 챙기기보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안정적인 글 없는 그림책을 만드는 작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중적인 요소에서. 이번에는 확 이번에는 경계를 확 높이셨는데 아니야. 근데 그거 음악 들으면서 들으면 있잖아요. 네. 보잖아요. 여름이 온다. 음악. 미쳐요. 야 여기 빠있다 아빠. 민쿵이 빠였어. 스승님이지 뭐 스승님. 우리 그 수문곰 아니 수문곰이래 저기 다람쥐가 백희나 빠거든. 언제 한번 파이팅. 근데 아무튼 그걸 음악 들으면서 같이 이렇게 보면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인물들이 중첩이 되는 인물들이 있고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 볼륨감과 하고 싶은 걸 다 하는지 네. 볼륨감은 진짜 그쵸. 갑이지. 던지면 무기가 될 수 있어. 아, 예. 근데 잘 좋았고 네. 시원했어요. 네. 하고 싶은 거 다 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자 우리 이제 충기가 고른 책을 봅시다. 네 마지막 책이고요. 나는 도서관입니다. 올해 4월에 따끈따끈하게 나온 책이고요. 글은 명예건 작가님이 쓰시고 그림은 강혜진 작가님이 그렸습니다. 명예건 작가님 사서시죠? 네, 네. 사서로이시고 예전에 잠깐 책방도 하셨지. 참. 이름이 뭔지는 잘 모르겠다. 몰랐어. 낙원상가에 있었던 것 같은데 세운상가인가? 아무튼 세운상가겠다. 명사서. 그러니까 뭔가 그런 느낌의 이름이었는데 제 머리가 하얘지네요. 네. 이 책은 이제 제목 자체가 나는 도서관입니다잖아요. 그 주인공 1인칭 화자가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시작할 때 나는 한낱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에요. 나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도서관의 그 시점으로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고 있고 우리한테 좀 익숙한 도서관의 풍경들이 되게 많이 등장해요. 되게 공간이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림 작가님도 엄청 이제 답사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관의 시점으로 이제 진행이 되지만 이 안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이 사람들은 다 도서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뭐 사서뿐만 아니라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식으로 도서관의 그런 곳곳의 모습을 이제 담고 있는 책인데 보면은 막 여기 와가지고 뭐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숙제를 하고 있는 아이도 있고 뭐 책을 읽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책과 책 읽는 사람들의 풍경이 그려져 있고 조금 재밌었던 거는 이게 진짜 도서관 이야기다 보니까 왜 도서관에서 행사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그 행사들 포스터가 이제 그려져 있는 그림도 중간에 이제 등장하면서 책과 마을 이야기를 옹기종기 담고 있는 게시판 해가지고 조금 더 도서관 공간의 구석구석을 자세하게 이야기로 그림으로 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또 하나의 재미는 책이나 그 풍경들을 되게 구체적으로 다루고 계셔서 이렇게 표지만 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책들이 그치. 등장하기도 해서 그것들이 조금 반갑기도 하고 그것도 최근 책들? 네네 맞아요. 약간 베셀처럼 놓여있는 그런 책들이 있고 이런 공간들을 구석구석 보여주는 그림과 함께 글이 이제 많게 들어가진 않고 한 줄씩 짧게 들어가 있는데 사람과 책을 나누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곳 책이 사람을 성장시키라는 기대를 품고 있는 곳 이야기를 찾으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도서관의 뭔가 존재 이유나 뭔가 도서관을 우리가 왜 가고 있는지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공간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문장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고 그 문장뿐만 아니라 제가 그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되게 다양하고 조금 단조로울 수 있는 이야기들을 그림이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 그림을 보는 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존클라스. 네, 존클라스. 맥바넷이라고 할 뻔했어요. 맥바넷을 좋아하는구나. 존클라스에 막 그 주인공도 나오고, 눈사람. 눈사람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렇게 도서관의 풍경들이 그려져 있어가지고, 낯설지 않고, 조금 더 익숙한 이야기들이 조금 담겨 있고요. 결국에는 제가 좀 이 책을 소개하고 싶었던 건 이게 이제 올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작년에는 도서관이 거의 문을 안 열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되게 생각보다 일상적인 공간이었구나라는 거를 조금 많이 느끼게 된 우리한테 코로나가 좀 이렇게 도서관은 막 가는 사람들만 가는 곳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일상하고 되게 맞닿아 있고 되게 가까운 풍경이었는데 우리가 그걸 좀 한번 잃어버리고 나니까 되게 소중함을 크게 좀 느꼈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있기도 했고 좀 잃어버린 시절을 자꾸 보여주는 듯한 느낌이 그냥 되게 아련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시대에 읽으니까 조금 다르게 다가온다. 그리고 그게 1인칭 화자가 도서관이어서 좀 더 아련하고 씁쓸하게 다가오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도서관이 뭐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내가 도서관에 대해서 좀 충격을 받았던 적이 한 번 있었다. 그게 뉴욕 공립도서관 사자 있는 거기를 갔을 때였어. 도서관인지 박물관인지 되게 헷갈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도서관인데 기록과 저장을 어디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반이나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고 뭐 의상이나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록의 형태를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게 들어와 있는데 우리나라 도서관은 책에 되게 쏠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화를 저장하는 저장소이고 도서관의 기능은 누구든지 거지나 외국인이나 국적 불문하고 이 땅에 이곳에 있는 사람이 이용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그 정보를 꺼내서 볼 수 있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도서관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책 콘텐츠에만 그 도서관 형태가 들어가 있고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 문화 프로그램들을 하기 위해서 사서들이 생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 저기 뭐 책잔치, 독후감 공모, 뭐 특별한 책의 도시 이런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사서들이 관장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아까 그림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원래 그 강혜진 작가가 이전에 그렸던 책도 되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일상 같은 거를 담아낸 하루라는 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서도 그림이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여기 또 그런 일상의 풍경을 되게 자연스럽게 잘 그리는 그림으로는 굉장히 이 책과 어울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다만 이제 도서관 책들을 검색하면서 너무 아쉬운 점은 뭐냐면 좀 천편일률적이라고 해야 되나? 도서관 풍경 같은 게? 아, 비슷하게? 네네. 그냥 뭔가 책,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책 콘텐츠에 집중이 되어 있고 뭐 책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막상 그 도서관들을 다녀보면 건축적으로 되게 멋있는 도서관도 있고 뭐 요즘은 특성화 도서관이 되게 많아서 음악만 다룬 도서관은 또 음악 적인 어떤 콘텐츠가 많이 담겨 있기도 하고 미술 도서관 같은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한 게 많은데 항상 책 속에 담기는 도서관의 모습은 그냥 이렇게 막 좀 일상적인 공간으로의 기능만 하는 조금 한 가지 이미지로 좀 제한돼 있는 느낌이 좀 많이 있기는 해요. 아니, 우리가 이제 오늘 다루진 않았는데 미국 도서관 책들 되게 보면은 밖에서부터 막 보여주면서 들어가잖아요. 외관부터. 그래서 약간 그런 재미가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짧은 시간에 굉장히 빠르게 어떤 저런 기관들을 느려가다 보니까 그 천편일률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이렇게 뭔가 성장과 함께 생긴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이 시기에 촥 퍼졌다 할까? 기적의 도서관들 막 뭐 그것도 그렇고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진짜 아까 우리 민쿵님과 우리 시대의 도서관을 비교했는데 엄청나게 발전한 거죠. 아직까지 그렇죠. 아쉬운 점이 있긴 해도 전 작가가 되고 나서 되게 도서관을 엄청 다니잖아요. 강연도 그렇고 그래서 다 다른 도서관인데 좀 비슷한 건물이 사실 많아서 그래서 기억에 남는 도서관들이 이렇게 생기긴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약간이라도 특이한 게 있으면 예를 들면 전 어릴 때 다니던 도서관이 의자가 밑으로 들어가는 약간 다다미처럼 그런 의자에 항상 앉았어요. 그래서 가족들끼리만 약간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그 일식집처럼 이렇게 다리 이렇게 들어가는 거? 네네. 아. 그래서 그 자리가 생각나요. 도서관 건물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공간이 생각이 나고 또 학교 다닐 때는 빨간 다리에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빨간 다리 밑에 그 도서관 밑에서 만나 이러면 거기서 맨날 애들끼리 만나고 하는데 그런 특이한 공간 그거가 좀 더 다양한 도서관이 생기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미지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지점은 꼭 리얼리티를 살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항상 보면은 너무 그 리얼리티가 살아있는 거예요. 도서관은 특히나. 그러네. 네, 그래서 좀 재밌는 상상력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번에 이제 책 고르면서 많이 한 것 같아요. 나와 있는 도서관 책들이 네네, 대부분 비슷해요. 도서관이 이렇게 고마운 공간이야 이런 느낌으로. 네, 우리나라는 거의 도서관이 개방형으로 돼 있잖아요. 대학이든 뭐 동네에 있는 도서관이든 다 이렇게 오픈이 돼서 누구든지 책에 이렇게 접근해서 살펴볼 수 있게 개방형으로 돼 있는데 나 한 번은 되게 놀란 적이 있었거든. 이탈리아 도서관이래. 되게 유명한 도서관이래. 딱 들어갔다 그랬더니 병원 데스크 같은 느낌이었어. 일단 앞에 딱 막고 뒤가 하나도 안 보여.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는데 이탈리아 말로 얘기하잖아. 이렇게 뭐라 얘기하길래 excuse me 라는 소리 이러면서 뒤로 왜냐면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접근이 되게 조금 불가하더라고. 근데 뉴욕 공립 그 도서관도 들어가면 사서가 먼저 말을 걸더라고. 어떻게 오셨냐. 그러니까 국립이고 이래서 그럴걸요. 영국 도서관도 거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밑에는 막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는 뭐 기념품 가게며 전시장은 전시장 진짜 끝내줘. 완전 우리 이렇게 잘난 나라야라는 걸 막 자랑하는 그것들이 진짜 깜짝 놀랐어. 도서관 굿즈들이 있는 거예요? 장난 아니죠. 다 사고 싶죠. 아니, 그런 거 떠나서 이렇게 뭐가 기사였나? 그 신문을 이렇게 벽 따라서 기간별로 쫙 이렇게 뭐가 있더라고. 사건별대로.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거기 우표도 있는데, 그렇게. 되게 신기하더라고. 그런 것도 전시 공간도 너무 잘 돼 있고. 근데 워낙에 역사가 깊고. 건물이 너무 거대했어. 내 기억에. 거기 전시장. 꼭 가보셔야 합니다. 영국 런던 가시면. 우리나라 국립도서관도 가보면 좀 무섭긴 하더라. 약간 그런 동네에서 보는 구립도서관하고는. 그래서 그렇게 일반 관광객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랑 이제 저 안에 책을 보려면 그거 뭐 출입증 발급받고 그 돈을 내기도 하더라고. 회비를 내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좀 오래된 책도 많고 이러니까 이용료를 받아서 좀 책임 있게 하는 것 같아요. 그거 나 들었어. 전상현 대표님이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박사학위. 근데 아무리 오래된 고서 있잖아요. 옛날에 무슨 아서 왕 때 무슨 고서 있잖아요. 근데 내가 박사학위 연구 논문을 쓰고 있고 그거를 봐야 돼. 그리고 읽어야 돼. 그러면 누구든지 볼 수 외국인이든 상관없어. 오픈을 해준대요. 미리 예약만 하면. 얼마나 좋아? 우리나라도 그런가? 있을걸? 근데. 우리나라도 뭐 정약용이 직접 쓰신 그 책을 봐야겠다 그러면은 이를테면 뭐 서울대 도서관이다 이러면 거기에 소장한 그런 것들 이제 연구용으로 신청하면 열어주긴 할 것 같은데. 아 그래? 네. 근데 거기 누구든지 볼 수 있대? 어쨌든 그 다 신분 확인하고 이렇게 하잖아. 아무나 그냥 신분 확인도 안 하고 보여주진 않지. 연구 목적이 아니어도 전 한번 숨결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근데 천상현 대표님이 이제 데려가서 케임브리지 거기 도서관 이렇게 볼 때 와 거기에 막 그런 거 있는 거예요. 뉴턴이 처음 쓴 맞아. 프린 키피야 막 이런 거 이렇게 만지지는 못하고 유리관 안에 들어있는데 그래도 그걸 이렇게 이 안에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심지어는 뉴턴이 떨어진 사과 보는 그 사과나무도 심어져 있어. 사과인 줄 알고 너무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저런 생 구라가 있나 막 그 자식에 막 이러고 그러니까 그 몇백 년 된 사과나무가 살아 있을 리도 좀 만무하지만 그 사과나무가 굉장히 작더라고. 애기 자식이라는 썰이 있다 이 정도. 아 그렇지. 네. 영국에도 참 팔아먹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최근에 나온 책이죠. 그게 바람숲 도서관. 네. 그래서 제가 막 천편일률적이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이제 바람숲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지가 엄청 새롭지는 않아요. 옛날에 동물들 나오면 항상 그 동물들하고 있는 공간들은 되게 비슷비슷한 느낌이 많잖아요. 숲이 나오고. 네. 그렇기는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간을 벗어나서 이 도서관을 보여주니까 그런 새로움은 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미지가 익숙하진 않은데 뭔가 이렇게 좀 밖으로 나가고 뭔가 거기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이 책은 조금 재미와 보는 즐거움과 내가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책의 즐거움을 주는 면이 도서관 있었던 책인 것 같아요. 도서관보다 바람숲에 더 포커스가 돼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화도의 그렇죠. 그 바람숲 도서관 관장님이랑 거기 자주 드나드시는 김성훈 선생님 같이 이야기를 쓴 거죠. 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바람숲 도서관 개관 기념으로 원래 그때 책 내려면 조금 늦게 나왔었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런 이제 그 기존에 있는 아까 말했던 도서관 책들의 약간 너무 이렇게 실생활적인 그런 걸 좀 벗어나서 환상적으로 그리려고 워낙에 이제 숲에 있고 맞아요 그 안에 네. 아니야 꼭 그렇지는 않아 고구마 고구마 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지향하는 이미지가 이제 저런 분위기 아 저런 분위기 나오기는 좀 쉽지 않아 강화도잖아 그냥 이제 그분들이 느끼든 감성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건 있어요. 확실히 도해지에 있는 도서관과는 약간 분위기가 틀리죠. 예. 네, 일단 앞이 툭 트여져 있고 논밭 고구마밭 뭐 이렇게 농장이 펼쳐져 있고 뭐 그렇기는 한데 근데 그런 욕심이 나는 거죠. 왜 외국 여행 가면 아까도 여행 막 가셔서 가봤다고 얘기하셨지만 외국 여행 가면 박물관 말고 도서관도 어떤 관광지처럼 기능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그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바람숲 도서관처럼 자연 속에 있고 이런 특성이 있는 곳은 관광지처럼 이제 누가 와도 가보고 싶다 이런 게 좀 다르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좀 재미나 기쁨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이미지가 좀 많이 노출됐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책이 더 보여주는 거라면 사설이고 또 그림책 전문 도서관이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하룻밤 보내는 거? 네. 뭐 그런 여기가 원래 스테이를 하셨던 거 맞아요. 스테이도 네네. 하시고 그런 지점들이 조금 저렇게 느낄 수 있는 감성으로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관 기능이라기보다 바람숲이라고 하는 그 부분과 책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좀 풀어보신 것 같아요. 그 바람숲 도서관 뭐 도서관 되게 좋고 저는 되게 아끼고 그러긴 하는데 바람숲 도서관에서 라오스에 도서관 만드는 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학교마다 이제 도서관이 들어갈 수 있게 한국 책들을 또 넣고 직접 그래서 사실 한류 전파자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요. 되게 많이 하셨어요. 크고 작은 그런 도서관 사업을 1년에 한 번씩 꼭 가서 그 몇 군데 이렇게 여시고 하는 사업들을 하고 또 바람숲 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그 라오스 쪽에 또 지점을 내기도 하시고 그런 것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사업력이 있어. 제가 오늘 또 같이 소개하려고 했던 책이 오늘은 도서관 가는 날. 명예건 선생님의 글을 쓴 책을 소개했기 때문에 이거는 뒤로 뺐는데. 맞아, 옮김이지, 이거. 네, 명예건 선생님 옮긴 책이 굉장히 많죠. 네. 그 중에 저도 이 책 되게 좋아하는 책인데, 딱 또 사서분께 번역을 잘 맡겼던 것 같아요. 이 책은 아이가 도서관 가는 날이어서 그냥 대충 보면 도서관 가서 책을 즐겁게 읽는구나 싶은데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얘기가 아빠랑 엄마랑 이제 이혼해서 엄마랑 사는데 이제 도서관에 가서 아빠랑 만나서 그 부녀지간의 정을 책을 통해서 나누는 얘기인 거죠. 좋다 좋다. 네.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가 고른 책에는 아빠의 특징과 아빠의 개성과 아빠의 뭐 이런 전 역사 막 이런 게 담겨 있고 아이가 고르는 책에는 또 아이의 취미 뭐 이런 게 담겨 있고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교감한다는 걸 너무 막 예쁘게 보여주는 거지. 근데 그걸 이제 공간적 역할을 도서관에서 네. 해주시는 건 아니, 도서관이 해주는 약간 거네요. 판타지처럼 지금 겪는 어떤 이야기나 이런 뭐 주제들이 또 같이 그림에 녹아져 있어요. 또 책 속에 책도 있어. 재밌겠다. 책 속에 책이 있고 우리 공주에 대한 나의 사랑은 파도만큼 커다란다. 그러니까 책 속에 책이 약간 이제 아빠가 딸을 그래서 그 책을 딱 읽고 나면 아빠가 딸을 퍽 안아주고 이렇게 뭔가 이럴 때 애틋해지죠. 근데 뭐 이렇게 뭐 이혼 얘기 뭐 이렇지만 또 그렇게 막 이렇게 눈물을 짜내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름 또 경쾌하게 외국은 쿨하게 몇 시간 몇 시간씩 만나서 네. 이걸 하니까요. 아니 요새 우리나라도 쿨한 것 같아. 네, 그럴까요? 이상적인 이혼 과정이 아니라 네 그랬네요. 수소권이 나왔던데 그것도 우리나라 나올지 모르겠네. 도서관만 있는 건 아니겠네. 얘가 또 학교도 가고 뭔가 다른 얘기 도서관 아니고 딴 얘기였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캐릭터가 되게 매력적이어가지고 아니 외국 애들은 참 저렇게 잘 만들어내. 그러니까요. 스토리텔링을 연이어서 캐릭터도 살리면서 저 연령대의 아이가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근데 이혼 과정에 아이가 도서관에서 아빠랑 만난다라고 하는 설정이 굉장히 신선하다. 진짜 와 요런 아이디어가 좀 필요하구나. 왜냐면 우리한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고 이 글 작가가 아마 소설도 쓰고 그런 게 걸려? 파울 코일료 아들 아니야? 그건 아니 모르겠고 파울 코일료 시인이자 극작가 어린이 책 작가라고
주로 코엘류들이 글을 잘 쓰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두 명 보고 이제 일반화 하는 걸로. 아유, 흔치 않죠. 전 세계에서 코엘류 두 명이 작가가 있다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린 김씨 작가 되게 많으니까. 난가족이야. 아이고. 오늘 즐겁게 봤네. 오니야. 오늘 민쿵 씨가 너무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우리 되게 성실하게 책 읽는 그런 거예요? 의식을 해서 그런지 이게 딴수다로 잘 안 빠지고 오늘 책 얘기를 책 엄청 책 얘기니까 어차피 야, 책 얘기 가져온 얘기를 다 했어. 그러니까요. 하다가 막 허겁지겁 야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다음에 얘기하자. 그랬어요 원래. 멋있게 보이고 싶었나 봐요. 왜 난 읽다만 책 얘기만 계속했는데. 그러니까 근데 정말 사다 놓고 그림책은 그런 일이 없는데 입문서적이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사다 놓고 멈춘 책들이 되게 많아. 진짜 많아. 주서라도 저도 봤으면 다행이고요. 근데 뭐 펼쳐봐야지 올려놓은 책이 산더미야. 그래서 책을 나중에 잘 안 사게 되더라고. 읽어야 될 책의 압박에 막 시달리면서. 근데 어쨌든 그래도 그림책은 계속 사고 있다는. 우리라도 사야죠. 네. 우리만 사는 거 아니겠지. 자, 그 편집장님이 네가 만든 책 내가 사고 내가 만든 책 네가 사고라는 명언을 남겨. 진짜 명언이다. 네, 이 동네 사람들끼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가 동료. 야, 그래도 우리끼리 사줘도 초판은 그쵸.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미국도 어떻게 보면 초판은 도서관의 힘이라고 하대. 독자가 기본으로 쫙 만부 정도가 소화가 된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좀 참 서글픈 얘기인 거야. 그렇구나. 일반 독자가 책을 안 사고 관해서 일괄적으로 소비를 해서 출판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좀 슬픈 얘기인 것 같아. 그래도 책은 언제 어떻게 어떤 사람의 인생을 건드려서 어떤 세계적인 기회를 맞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오픈되고 이 생태계가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게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어야 한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인데 하필이면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즐거운 일이잖아요. 돈이 좀 안 벌려서 그렇지. 근데 또 막 굶어 죽을 정도로 막 그런 건 또 아니야. 그러니까 연명. 내가 굶으려고 할 때 네가 만든 책 내가 살 수 있을 만큼. 맞아. 그래도 그거라도 잘. 아, 우리 20대 작가 한숨 쉬는 것 봐요. 아니, 또, 우리 민쿵 씨가 또 한참 중경 작가가 되어 있을 때에는 또 이 생태계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왜냐면 너무 저쪽 세계가 가냘퍼, 얇어, 세계관이. 그래서 언제나 항상 여기에 기대 있어야 돼. 근데 작가들도 긴장해야 되는 거지. 저쪽에 영상 매체 쪽 유튜브 막 게임 뭐 이런 쪽이 다시 사실을 뿌리는 이쪽에서 두고 있거든. 근데 이쪽에 컨텐츠를 계속 새롭게 내줘서 얘네들을 자극하지 않으면 여기도 죽고 쟤네들도 죽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뿌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라도 늘 항상 쇄신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지금 마무리 멘트를 거의 다 한 것 같아. 이렇게 빠져나가. 네, 또 도서관 너무 좋아. 도서관 가면 언제나 요새 제한 시간 걸려 있어가지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4단계니까 또 앉아서 책을 못 보게 하더라고. 그래도 닫지 않은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요. 진짜 작년에 그러니까요. 닫혔을 때 너무 답답했어가지고 얘랑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원래도 못 가지. 맞아. 근데 정말 도서관에 들어가면 책을 보던 안 보던 간에 그 책 냄새 있잖아요. 그 책 냄새가 너무 매력적이야. 그래서 언제나 거기서 있으면은 좀 이렇게 숲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정말 그런 느낌이 좀 드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이 키워드를 이렇게 늦게 했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오늘 책을 조금 여러 권 보고 최근의 책들을 좀 봐서 좋았어요. 좋네요. 빨리 마무리 멘트 해. 저도 아까 한 것 같은데. 오늘 민쿵 씨 처음인데 어땠어요? 저 일단 너무 재밌었고 도서관이라는 키워드로 어떤 책을 가져갈까 생각하면서 나한테 도서관이 그냥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모든 공간이기도 하지만 제가 처음에 책을 읽었던 공간이 도서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도서관 다양한 책들 보면서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주는 감각 그런 게 다시 환기가 돼서 되게 좋았고 가고 싶어지고 책이 더 좋아졌어요. 오케이.
마무리 멘트 같아. 초등학생은 어린이. 특히 더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그래. 정답, 말 잘했는데. 정답을. 아니야, 말 진짜 네, 잘한다. 별명이 민쿵이라서. 아, 그리고 도서관도 좋지만, 네. 책방 사춘기가. 저는 이번 화는 절대로 앞광고 뒷광고. 우리 후원은 책방, 책 사춘기에서 해주는 걸로. 아, 그럴까요? 자, 더 할 말 없습니까? 네, 없어요. 아, 뭐야, 소리 정하네. 자, 우리는 배고픔을 달래러 도서관은 이제 접고 금강산을 식당용이라고 일단 먹고 도서관에 가든지 말든지 합시다. 자, 우리는 또 다음에 만나요.